세상에서 제일 큰 쇼핑몰 우바이몰에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을 읽는다는 쇼핑몰 고고싱. 사장품은 2층에 있고. 자 그럼 안녕. 여기는 올리브영 같은 거였는데 별로 딱히 볼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뭐 신발 가게, 베스앤바디웍스. 저기는 저는 멀미나는 향이 많음으로 패스하고, 빅토리아 시크릿도 있었고, 뭐 잉글롯. 그리고 여긴 블루밍데일즈 백화점이 몰 안에 있습니다. 블루밍데일즈가 아마 미국 백화점일 텐데, 이렇게 키엘, 톰포드, 샤넬. 우후, 아, 너무 신나. 세포라. 찾았다. 여기 더 레벨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신발 천국이라고 해서 왔는데 뭔가 공사 중인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 옆이 더숙이라고 해서 뭔가 옛날 전통 시장을 쇼핑몰 안에다가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레벨의 입구가 여기였구나. 와, 근데 뭔가 되게 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신발, 신발 조각. 이런 식으로 신발 가게들이 이 한가득 입점해 있는. 뭔가 이만큼 신발이 있으면 어떤 거, 어느 것이든 하나는 네 맘에 들겠지 하는 그런 작전. 뭐든지 하나는 사고 싶어지겠지. 이야, 멋지다. 너무 좋아. 다 못 샀어. 시간이 너무 적었어. 너무 넓은데 어떻게 다시 올 거잖아. 아, 그런가? 그런가? 그래야지. 너는 뭐 샀어? 난 뭔가 이집트 사람을 만나가지고 메모라고 하는 프랑스 브랜드의 향수를 막 이것저것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막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 사지도 못하고 인샬라 꼭 오세요 나중에 이러고 지금 헤어졌어. 아, 매우 좋았습니다.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아, 길 잃을까봐 멀리 가지 못했어. 또 해야지. 아침에 와서 그럽시다. 저녁까지. 그럽시다. 오늘 아르마니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었으나 거기 예약이 닫혔다는 관계로 마리나 두바이 마린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만 하면 마풀장. 여기 들어오자마자 또 와. 야. 와, 완전 프라이빗이야. 와, 잔디밭에서도 먹는구나. 모래가 없으, 아, 모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 버진 피나콜라다. 그리고 여긴 뭔가 평범하게 아랍 국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풀장은 몇 시까지인가요? 풀장은 이제 24시간인데 7시 이후로는 이제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사용은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취향저격이다. 보라색 엘리베이터는 처음 타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가장 예쁜 거.
여기 드레스룸이 있군. 느낌이 너무나 좋다. 와, 너무 예쁘다. 지하, 칫솔, 치실. 여기 비누인가 보네. 베르사체 비누. 야, 베르사체 비누를 다 써보다니. 어, 소잉 세트, 코튼 패드, 샤워 캡, 면봉. 뭔데? 샤워. 와, 베르사체 어메니티. 여기 옷장 안에는 샤워 가운, 엑스트라 필로, 그리고 신발 주머니, 이거 빨래 내놓는 주머니, 다리미도 있고, 다림판도 있고. 하리보는 뭐랑 먹는데? 하리보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런 제대로 된 뭐냐 이 프라이빗 베란다가 뭐 이거 뭐 거의 정원 같이 썬베드도 있고. 우와 대박. 아, 야. 근데 이 베르사체 호텔의 가장 큰 단점은 주변에다 공사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호텔 안에 짱 박혀 있어야 돼요. 뭐 밖에 나가려면 택시 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봐. 대박이야. 저쪽에 손잡이가 있어. 미닫이? 미닫이? 대박. 야, 우리 술 없냐? 이거 나중에 내일 해 뜨면 장난 아니겠다. 에이, 이거 진짜. 야, 여기서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어. 이거야? 열어보시지요. 와, 호텔에서 웰컴 스위트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고급지게 나오는 것 같아. 와, 우와, 대취하자 안 했다가 뭘 쑤셔넣었어. 대취하자 안 해. 어, 그렇지. 그러네. 뭐야 그건? 이것도 스위치인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그치 이탈리아 남자를 만난 적이 있지 않겠어? 어. 근데 이탈리아 남자가 얘기를 해주기를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단 것, 아주 단 것을 아주 조금 먹는다고 했어. 왜냐? 아침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갓 태어난 아기한테 짠 걸 먹이지 않는다. 단 그럼 단 건 먹이냐? 아주 조금 먹인다. 인생의 스윗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이런 걸 먹는다고 했거든. 이게 딱 여기. 뚜아! 다만 컵에 이렇게. 우와! 대박. 음각으로 이렇게. 와. 하면 양각으로 이로리. 와, 이 컵 갖고 싶다. 그러니까 엄청난데. 오. 설거지하기가 편해 안쪽. 아니, 안 편할 것 같은데 이 길을 보면. 아니, 여긴 어차피 막 음료수 안 넣고 그런 거니까. 아, 그렇긴 거니까. 하지. 어. 대박. 그리고 뭘. 주로 열심히 쉬는 건 이 안쪽, 그리고 입 닿는 데 뭐 이런 데잖아. 하긴. 여기는 잘 이렇게 열심히 안 쉬잖아. 그렇지. 아,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오, 입체감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인가? 하지만 뭔가 이걸 마시면서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와, 나 그 컵 사고 싶다. 어, 물어봐봐. 혹시 모르잖아. 용품으로 팔 수도. 나름 이것도 디지털이 뭐. 터치야? 오. 와. 대박. 너무 좋은데? 마스터 오브. 오. 다시 온. 심지어 반응도 빠르네. 심지어 커튼 클로즈? 오! 아니! 대박! 야, 소리는 나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야? 아, 밖에 암막 커튼이. 우와. 야. Yeah. 우와. 매우 훌륭한 거야. 역시 새로 지어진 호텔 같군.
커플이 세 개가 있는데 어. 메인테너스를 하느라고 가운데 불은 내일은 못 쓰고 대신에 나머지 중에 쓸 수 있다. 아, 이러네. 야, 이거 실크야. 아, 진짜? 어. 와, 부드러워. 어, 나 이 친구 사줘. 대박. 나 이 친구 나 집에 진짜 놓고 싶다. 아, 진짜? 그 정도야? 어. 어, 대박. 얘도 똑같아. 어. 야, 어제 그 에미레이츠 팰리스는 면 하지 않았어?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촉감이었는데 와, 이 실크 대박이다. 와 씨.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조식 풍경이 너무 좋다. 여기는 무엇이 있나? 건과일, 시리얼, 코코넛인가 보다. 밀크, 빵. 크로와상. 어핀. 빵. 도넛. 아, 여기는 글루텐 프리 빵. 과일. 과일이 엄청 많다. 과일. 쟨 뭔지? 요구르트, 오트밀, 건강주스, 요구르트, 치즈, 크리커도 있고, 치즈, 후무스. 치즈가 되게 귀엽게 땡그랗게 돼 있네. 샐러드, 하몬, 수시, 김밥, 오이 김밥, 어, 레몬. 네, 여기도 저렇게 싸놨다. 와, 여기도 잼 종류가 많고, 어제처럼 충격적인 판때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꿀, 이 밀랍까지 통째로 있는 꿀, 뭐 각종 잼들, 견과류. 얘는 뭐지? 할워? 뭐지? 여기도 견과류, 토스트, 빵. 오, 아라비커피, 대추야자, 워터, 당근과 주키니, 상온의 물, 아까 저건 차가운 물, 주스 오브 더 데이, 그레이프루트, 키위, 오렌지 있고, 과일 담가놓은 물, 수박 주스. 오늘의 조식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먹어야지. 여기는 이 호텔의 또 다른 풀입니다. 여기가 더 좋네. 바다를 보면서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파를 받으러 베르사체 팔라쪼의 레지던스 쪽에 왔는데 여기는 테마가 블루인가 봐요. 아, 멋있다. 와, 스탠드가 멋있다.
이런 차트 작성하는 팬이 매우 멋있다. 장 여사님, 오늘은 아바야를 안 입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빨간 옷을 입으셨군요. 아, 이례적이죠. 저에게 있어서. 의외로 이런 걸 입을 때가 있는데, 아니 사놓기는 하는데 언제 입었는지를 몰라서 입지를 못해. 하지만 왠지 오늘은 용기를 내요. 공사장 너머의 베르사체 호텔. 10년 후에 훌륭해져 있을 거라며.